여기 모두가 잠든 새벽 고통에 뒤척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이 온몸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만성통증.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가도 깊은 밤만 되면 다시 찾아오는 통증.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뚜렷한 치료법을 찾기는 힘이 듭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통증.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뭐 이병 저병 이제 찾아오고 또 그렇다고 이게 진짜 뭐 아주 죽을 만큼 아픈 것도 아니고. 맞아. 또 병원에 가면 뭐 수술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렇죠. 나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병들 진짜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이제 하는데 한번 정의부터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성 통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각 질병이나 상황에 따라서 통증이 통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한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이제 통증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뭐 질병이 됐든 외상이 됐든 그런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통증 자극이 발생하면 말초 신경에 있는 이제 통증 수용체가 통증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뇌로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이제 뇌에서는 반대로 통증 억제 물질인 이제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이 이제 분비되면서 통증이 이제 다시 점차 사라져야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 되게 되는데. 정말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간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회로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게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은 약을 진짜 달고 사세요. 그냥 거의 매일.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아니 이렇게 오래 치료를 했는데 그냥 다른 치료법을 찾던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병이 있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아 내가 또 그렇게까지는 안 아프진 않대. 이 원인이 뭔지 너무 네. 궁금해요. 우선 뭐 만성통증의 원인은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통증학회에서 준종합병원 좀 큰 병원에 찾는 통증 환자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순서가 이제 허리. 목 이런 통증이 이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대상포진, 섬유근육통, 뭐 3차 신경통, 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순으로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서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많은 이제 허리나 경추 부위 같은 부위나 아니면 관절 같은 부위는 대개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 원인이 돼서 통증이 지속되는 그렇죠.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특수한 이제 만성 질환에 의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척수나 뇌와 같이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초 부위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뭐 당뇨, 뭐 대상포진 같은 질병에 의해서 이제 2차적으로 만성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 항암 치료 후에 간혹 이제 그 항암제가 이제 말초 신경을 좀 손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또 만성 신경병성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나마 이제 뚜렷한 원인들이 있는데 또 원인 없이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뭐 예 기전을 뭐 살펴보면 뭐 이제 촉각 신경에 변형이 와서 뭐 통각 신경 쪽으로 이제 자라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자극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자극에도 좀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뭐 이런 특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원래 안 아팠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갑자기 생기지는 거의 없고. 네. 특히 이제 통증 하면은 저희 정형외과 같은데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허리 통증, 뭐 무릎 통증, 뭐 목 통증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MRI를 찍든지 뭐 CT를 찍든지 X-ray를 찍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보이는 거는 뭐 디스크에 손상이 됐든지 아니면 뭐 관절이 닳았든지 이제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통증은
이제 그런 걸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되게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상 없다는 얘기 듣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억울하지. 나는 아픈데 이상이 없대. 화날 것 같아요. 네. 네. 대개는 이제 근데 이제 의사들도 이제 증거에 입각해서 진료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플 때마다 나 약 사 먹는 것도 너무 지겹고 그냥 그 부작용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리고 약이 또 요즘 독해가지고 빨리 난다고 하는데 그거 먹어서 그냥 먹어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혹은 좋은 음식을 혹은 좋은 영양제를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제가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치료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인생 계속 쉽게 가고 싶은데 너무 날로 운동 없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일단은 안타깝게도 음식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음식은 없고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만성 통증을 느끼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관절, 척추 관절 이쪽이니까 이런 결국에는 관절의 영양을 튼튼하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좋은 게 이제 MSM과 NAG라는 이제 성분이 포함되는 관절 영양제를 드시면 좋고 또 우리가 이제 면역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뭐 아연이라던가 그리고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뭐 이제 그래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칼슘, 뭐 비타민 D 그리고 뭐 이제 좀 혈액 순환이나 뭐 전해질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영양제를 드시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 뼈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통증을 점차 줄여두는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통증에는 또 운동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사실 귀찮더라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제가 조금 익숙한 약이 하나 있어요. 이게 관절식스 이거 제가 이거를 이모부로 사다 드렸어요. 제가 이걸 하니까 여기서 하니까 이거를 이제 사다 드렸더니 뭐 별로 효과도 없다고 막 그렇게 막 하시던 분이 한 달 뒤에 다시 전화 와서 나 좀 효과 봤다고 뭔가 일어나는데 개운하고 다리도 좀 덜 아프고 한다고 그래서 이 관절식스 이게 아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요한 게 다 들어있는 이 그래서 여섯 개 관절식스인가 봐요. 그렇죠? 이거 박사님이 만드셨어요? 아, 뭐 사실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뭐 맞는 말인데 사실 뭐 이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도입했다고 하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8년, 99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존스홉킨스에서 제가 좀 유학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다 보니까 그 외래에서 이런 이제 약은 아닌데 그걸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의사들한테 이게 뭐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미국에서는 이 약에 대해서는 사실 약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이제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봤다. 네, 글루코사민. NAG가 사실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에서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실은 이제 처음에 그걸 사서 우리 저희 엄마한테 보내드렸죠. 어머님한테. 근데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이제 손가락 관절이 안 좋으셔서 이제 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걸 여기저기 좀 알려봤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게 글루코사민이 의료보험에 등재됐었어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사실 뭐 여기저기 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제 그게 의료보험 등재가 됐었는데 또 등재가 됐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풀렸어요? 등재에서 빠졌어요. 왜요?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약이 아니고 이제 관절 영양제거든요. 영양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 효과가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되려고 하면은
사실 일정한 퍼센트에 확실히 효과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제다 보니까 식품 영양제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딱 약이라고 이제 의료보험에 등재할 만큼 이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드신 사람들은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써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드려보고 만약 효과가 있으면은 계속 드시고 뭐 효과 없는 분들은 뭐 안 만든 거니까 안 드시고 이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이게 만들게 된 이유가 실은 이제 이런 뭐 MSM이니 글루코사민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약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를 먹으면은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은 똑같은 성분이고 똑같은 함량인데 효과가 없어요. 틀려. 예. 그거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분의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 항생제가 어떤 건 싼 게 있고 어떤 건 고급 비싼 항생제가 있거든요. 똑같은 항생제인데. 근데 그 차이가 이제 그 항생제 순도 문제예요. 이건 이제 99.9%의 항생제고 이건 99%의 항생제인데 그 0.9%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약을 비싼 약인데 쓰면 효과가 있고 분명히 약은 똑같은 항생제거든요. 어떤 약은 썼는데 괜히 항생제에 내성만 일으키고 효과 없는 약들이 있고 바로 이 글루코사민이 바로 순도의 문제예요.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순도 좋은 이제 성분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봤죠. 이제 그래서 써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무릎 관절염 초기 같은 것도 효과가 있지만 특히 손가락, 팔목 이제 이런 데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진통제 먹어도 효과 없는 분도 있고 또 진통제라고 하는 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오래 못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손가락 아프거나 팔목 아프시고 그다음에 뭐 무릎은 관절염은 심하지 않은데 통증 있고 관절이 심하면 안 돼요. 그건 약을 먹어야지. 그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옛날에 막 해외여행 갔다 오면 약 영양제 엄청 많이 사왔잖아요. 이제 안 가도 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는데 그냥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순도 좋은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는 네. 맞으면 계속 먹고 안 맞으면 그냥 중단하시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확실히 약은 아니라는 사실. 네네. 네. 약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또 분명히 또 이걸 맞는 사람들은 약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걸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아기 낳고 나서 육아하면서 먹고 있어요. 나도 먹어야겠다. 아, 그렇구나. 왜 혼자만 알고 계시지? 저희 같이. 확실히 손목 통증에 정말 효과 있어요. 네. 육아하니까. 그럼 이거 임산부도 먹어도 돼요? 아 저는 이제 끝나고 먹기는. 임산부는 그래서 되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수유도 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네. 오 그렇구나. 혹시 이제 이 관절식스 요거 관절에 좋은 영양제거든요. 이거를 구입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위에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문의하고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통증이 자꾸 이제 쌓이고 이제 쌓이다 보면은 통증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제 처음에 통증은 이제 심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 정도는 참고 살지 하다가 보면은 이게 눈덩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손만 건드려도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 이제 만성 통증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통증은 빨리 안 아프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첫 발자국은 바로 이제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을 이제 꾸준하게 하시고 사실 아플 때는 좀 약을 드시고서 통증을 스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성 통증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빨리 차라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 컨디션에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